벨로시랩터라는 공룡의 이름을 들으면 보통 매끈한 피부를 지닌 무자비한 포식자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실 벨로시랩터는 보기만 해도 온몸이 얼어붙는 성인 남성 크기의 무시무시한 괴물이 아닌 무릎 정도까지 오는 크기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간 벨로시랩터가 완전히 잘못된 모습으로 영화와 같은 여러 미디어에 등장하고 있었던 이유는 소설가 마이클 크라이튼이 영화 주라기 공원의 원작 소설을 집필하던 당시의 상황에 기인하죠. 높은 학력을 자랑하는 크라이튼은 SF 소설 역시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고 주라기 공원에 상당한 양의 최신 학설들을 적용시켰습니다. 미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벨로시랩터 데이노니쿠스를 기반으로 덩치를 크게 키웠고 민첩하고 날렵한 공룡이라는 최신 가설을 받아들여 공룡은 꼬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느릿느릿한 생물이다라는 대중들의 인식을 뒤엎는 무시무시한 포식자를 탄생시켰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당시에는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학설들이 하나씩 부정되었죠. 먼저 벨로시랩터의 일종으로 분류되었던 거대한 데이노니쿠스는 아예 다른 종의 공룡이었습니다. 또 그간 공룡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던 조류가 사실 수강류 공룡의 일종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놀랍게도 티라노사우루스는 스테고사우루스보다 참새에 더 가까웠던 것이죠. 특히 벨로시랩터는 수강류 중에서도 현생 조류와 매우 가까운 드로마이오사우루스과에 속하는 데다 화석에서 깃털이 달려있었다는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벨로시랩터는 우리가 알던 현생 동물과 동떨어진 이질적인 모습에서 맹금류를 연상케 하는 친숙한 모습으로 복원되고 있는데요. 벨로시랩터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룡들이 오늘날의 조류와 흡사한 모습으로 복원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지구 위에서 한때 생을 영위했던 지구의 동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의문 한 가지를 촉발시켰는데요. 영화 속에서 나오는 공룡의 울음소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동물의 울음소리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동물의 울음소리를 뒤섞고 기괴하게 변주하는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어쩌면 조류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은 현대의 공룡, 새의 울음소리와 비슷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의문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며 학계의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의논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실제로 관련된 수많은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의 유튜버 스튜디오는 누구나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이 양질의 자료들에 주목했습니다. 수많은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그는 어떻게 하면 실제에 가까운 공룡 울음소리를 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였는데요. 얼마 후 다이노소어 보컬리제이션 스터디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직접 복원한 백악기 공룡 울음소리가 담긴 8분가량의 영상이 채널에 업로드되었죠. 영상 내에 담긴 공룡들의 여러 소리는 우리가 그간 알고 있던 것과 달리 현실에 존재할 것만 같은 소리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이후 계속해서 후속 영상들을 제작한 그는 자신의 작업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한다며 영상들을 공유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서양에서는 영상들을 토대로 수많은 쇼츠나 기타 영상들이 업로드되고 있죠. 아직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 흥미로운 영상들, 스튜디오가 복원한 공룡들의 울음소리를 여러분께 차례차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 2억 5,100만여 년 전 오늘날의 시베리아에서 한반도의 8배가 넘는 크기의 초화산이 폭발합니다. 시베리아 트랩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현무암 지대를 흔적으로 남긴 이 대폭발은 무려 100만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되며 지구 역사상 최대의 멸종인 페른기 대멸종을 발생시켰는데요. 지구상의 생물종이 90% 이상 절멸한 이 대멸종으로 인해 고생대는 끝을 맞이했고 중생대의 시작인 트라이아스기가 개막하게 되죠. 페른기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단국류 리스트로사우루스는 육상 생물 중 60%에서 95%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번성하며 짧은 시간이 남아 지구의 지배자로서 군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룡을 비롯한 지배 파충류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애리조나 사우루스는
몸길이 3m가량의 육식성 집의 파충류로 몸집이 작은 단국류나 파충류를 사냥하는 포식자였는데요. 트라이아스기에는 이러한 공룡이 아닌 집의 파충류들이 크게 번성했던 시기였죠. 빠른 악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프레스토스쿠스 역시 크게 번성했던 집의 파충류 중 하나로 몸길이가 무려 5m에서 7m에 달했습니다. 트라이아스기 말 이족 보행이 가능한 용반목의 초기 공룡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최근 연구를 통해 용반목에서 가장 먼저 분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헤레라사우루스는 최대 6m 350kg에 달하는 거대한 체격과 날카로운 이빨, 기다란 뒷다리와 꼿꼿하게 뻗은 꼬리를 활용한 재빠르고 강력한 포식자였죠. 마찬가지로 용반목에서 분화된 플라테오사우루스와 같은 초기 용광류 공룡들은 육식과 초식이 모두 가능한 잡식으로 진화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높은 곳에 있는 나무의 이파리를 섭취하기 위해 점차 거대해졌고, 플라테오사우루스는 최대 10m, 4톤에 가까운 육중한 체격을 가지게 되었죠. 몸길이 12m, 체중 11톤이라는 더욱 거대한 크기를 가지게 된 용광류 멜라노르사우루스는 식습관을 초식으로 완전히 틀어버렸는데요. 질긴 이파리를 소화하기 위해 위석을 가지게 되었고, 거대한 몸을 지탱하기 위해 사족 보행을 택하게 됩니다. 이어 500만 년 전 페른기 대멸종에 이은 4차 대멸종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대멸종이 찾아왔는데요. 산소 농도 감소, 소행성 해성 충돌, 초대형 화산 폭발 등 여러 가설들이 존재하는 이 대멸종은 악어, 공룡, 익룡을 제외한 모든 집의 파충류들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렸고, 동시에 수많은 단국류와 양서류, 해양생물들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죠. 갑자기 찾아온 재앙을 버티지 못하고 멸종한 헤레라사우루스를 대신해 쥐라기에는 한층 더 포식자에 적합하게 진화한 수강류 공룡들이 육식공룡의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쥐라기 전기에 등장한 딜로포사우루스는 초기 수강류 공룡 중 하나로 척 보기에도 사냥에 특화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한 쌍의 커다란 볕이 특징인 이들은 7m에 달하는 거대한 체격을 활용해 다른 공룡들을 사냥하거나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강류 공룡들은 포식자의 지위를 더더욱 굳건히 합니다. 쥐라기 후기 등장한 케라토사우루스는 크기에 비해 적은 체중 덕분에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재규어나 표범에 가까운 위치를 생태계에서 차지했죠. 거대한 포식자가 존재하지 않은 일부 군도 지형에서는 콤푸소 그나투스와 같은 소형 수강류 공룡이 등장했는데요. 몸 길이 1.25m, 체중 2.5kg가량의 이 소형 공룡은 작은 섬에서 최상위 포식자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수강류 공룡들이 점점 강력해져감에 따라 용광류들은 더 이상 육식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용광류 공룡들은 완전한 초식동물로 진화했고 체격을 점차 거대하게 키워나갔죠. 몸길이 25m, 체중 45톤 이상의 거대한 초식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는 감히 그 어떤 육식공룡도 덤비지 못했던 오늘날의 코끼리와 같은 생물이었습니다. 골반의 형태가 새와 비슷하게 생긴 조반목 공룡들은 한층 더 초식에 특화된 신체 구조로 진화했는데요. 식물을 쉽게 뜯어낼 수 있는 앞니 혹은 부리, 먹이를 잘게 으깰 수 있는 어금니, 질긴 풀도 몇 번이고 씹을 수 있는 발달된 턱 근육을 지니고 있었죠. 쥐라기에 번성했던 조반목 공룡 중 하나인 스테고사우루스는 꼬리에 달린 날카로운 골침으로 자신의 몸을 보호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인 골판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용도가 밝혀지지 않았죠. 거대한 초식 공룡들이 늘어남에 따라 수강류 중에서도 거대한 공룡들이 등장했습니다. 최대 9.7m에 2.7톤까지 성장했던 알로사우루스는 잘 발달된 앞다리로 먹이를 붙잡고 날카로운 이빨로 숨통을 끊어놓았죠. 1억 4,500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 무려 7,900만 년에 달하는 기나긴 백악기 동안 공룡은 지구를 완벽하게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놀랍도록 다양한 종이 생겨났고 이들은 땅과 하늘을 모두 지배했는데요. 백악기 전기 등장한 데이노니쿠스는 대표적인 백악기의 수강류 공룡 중 하나죠. 미크로랍토르, 데이노니쿠스, 벨로키랍토르 등 새와 가까운 드로마이오사우루스과 중 가장 거대한 유타랍토르는 두껍고 무거운 다리뼈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타 드로마이오사우루스과와는 다른 다부진 체격을 가진 유타랍토르는 덩치를 믿고 속도를 포기한 초식 공룡들에게 악몽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는데요. 숨을 죽이고 숲을 사이에 매복 중인 유타랍토르는 백악기 숲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룡 중 하나였죠. 조각류 공룡들은 특유의 능력들을 앞세워 지구 전역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백악기 전기에 등장한 이구아노도는 두 다리로 일어서 기린처럼 높은 곳에 있는 먹이를 손쉽게 섭취했는데요. 각질로 덮인 주둥이와 잘 발달된 이빨은 위석 없이도 소화를 가능케 해 소화 기관을 크게 발달시킬 필요성을 없앴고 덕분에 이구아노도는 민첩함을 획득하게 되었죠. 용광류의 공룡들은 계속해서 거대한 덩치를 유지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육상동물로 몸길이 35m에 80톤에 달하는 믿기지 않은 크기를 자랑했죠. 알로사우루스 상과에 속하는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는 하나하나가 톱날 가도 같은
두껍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활용해 먹잇감에게 대량의 출혈을 일으킬 수 있었고 비교적 거대한 먹잇감들도 사냥하는 것이 가능해졌죠. 카르카라돈토사우루스와 마찬가지로 알로사우루스 상과에 속하는 거대한 남쪽의 도마뱀 기가노토사우루스는 대형 육식공룡 중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만한 거대한 크기로 진화했습니다. 몸길이 13m에 7.2톤의 체중, 알로사우루스 상과 특유의 날카로운 이빨은 순식간에 커다란 살점을 뜯어낼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것을 버틸 수 있는 먹잇감은 그리 많지 않았죠. 백악기 후기에 들어서며 기존 카르카돈토사우루스류의 대형 육식공룡들의 위치를 티라노사우루스가 빼앗게 됩니다. 일반적인 수강류와 달리 체격이 매우 두꺼웠던 티라노사우루스는 먹잇감의 살점을 뜯어내는 것을 넘어서 9톤에 달하는 치악력으로 뼈를 일격에 부숴버리는 최강의 포식자로서 군림했죠. 티라노사우루스 역시 알로사우루스처럼 여러 친척들이 존재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1991년 보존율 93%의 화석이 발견되며 기네스에 올랐던 고르고사우루스죠. 티라노사우루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매우 짧게 퇴화한 앞다리입니다. 그러나 드립토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 상과에 속하는 공룡임에도 불구하고 앞다리가 크게 발달했는데요. 덕분에 드립토사우루스는 큰 턱으로 먹이를 물어뜯음과 동시에 갈고리 발톱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까지 할 수 있었죠. 포식자들이 점점 더 강력해져감에 따라 피식자들 역시 나름의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가장 성공적으로 번성한 조반류 공룡 중 하나인 트리케라톱스는 9m, 9톤에 달하는 거대한 덩치와 3개의 커다란 뿔로서 자신을 지켰는데요. 대각선 위로 굽어 정확히 포식자의 가슴을 찌르도록 진화한 뿔은 이들을 쉽사리 먹이로 여길 수 없도록 만들었죠. 거친 야생에서 커다란 부상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노린 안킬로사우루스는 60kg의 곤봉을 꼬리 끝에 달도록 진화했는데요. 다리가 부러질 위험을 무릅쓰고 등딱지와 같은 튼튼한 골편에 이빨을 박아넣을 포식자는 많지 않았을 겁니다. 한편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는 커다란 공룡들이 살아남기 힘들었는데요. 작고 민첩하게 진화한 벨로키랍토르는 64km의 최대 시속과 3m에 달하는 점프력으로 종횡무진 사냥에 나섰죠. 벨로키랍토르와 같은 민첩한 포식자 앞에서 기동력을 포기하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안킬로사우루스의 친척인 피나코사우루스는
벨로키랍토르와 같은 환경에서 서식했기에 체격을 줄여 기동력을 얻었는데요. 그 대가로 곤봉의 파괴력은 약해지고 말았지만 소형 포식자를 상대로 이 정도면 충분했죠. 파라사울롤로푸스는 앞선 공룡들과 같이 특별한 무기를 지니는 대신 빠르게 번식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피식자의 방어 수단이 다양해지자 틈새 시장을 노린 육식 공룡들도 있었는데요. 카로노 타우루스는 강력한 다리 근육과 수강류 특유의 민첩성을 활용해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었죠. 매우 신속하게 여닫치는 턱을 이용해 작고 빠른 공룡들을 사냥할 수 있었던 카로노 타우루스는 특이하게도 앞다리가 극단적으로 퇴화되어 발톱과 관절마저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모든 수강류가 이렇게 공룡 사냥에 몰두했던 것은 아닌데요. 무시무시한 손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데이노 케이루스는 이름처럼 거대한 앞다리와 발톱을 이용해 수추와 물고기 따위를 한 번에 건져 올려 입안에 넣었죠. 강력한 앞다리와 더불어 몸 길이가 가장 긴 수강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스피노사우루스는 물고기는 물론 다른 공룡, 익룡들도 닥치는 대로 사냥했다고 합니다. 앞선 두 공룡보다 더욱 무시무시한 발톱을 지녔던 수강류 공룡 테리지노사우루스는 기괴할 정도로 발달된 앞다리를 활용해 높은 곳에 잎사귀를 뜯어먹었던 초식 공룡으로 추정되는데요. 화석 발견 초기에는 강력한 포식자로 예상되었으나 계속된 연구를 통해 이런 의외의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죠. 초식을 택한 수강류 공룡에는 갈리미무스도 있었습니다. 마치 타조와 같은 모습을 한 갈리미무스는 수강류 특유의 민첩성을 극한으로 발달시켰는데요. 최대 시속이 70km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초식 공룡은 위협으로부터 발빠르게 도망칠 수 있었죠. 백악기 후기에는 정말 다양한 공룡들이 번성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치기 공룡으로 널리 알려진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특이할 만한 외형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죠. 백악기의 어느 날 유카탄 반도에 거대한 소행성이 충돌합니다. 그 결과 조류를 제외한 모든 공룡이 멸종하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약 6,600만 년이 흘러 지구상의 주인이 된 우리들은 과거의 존재를 다시금 부활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죠. 그간 공룡 화석의 DNA는 너무나 오래된 탓에 손상이 심해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중국 척추고생물학 고인류학연구소에 알리다 바이을 교수 연구진이
1억 2,500만 년 전에 카우딥 테릭스 화석에서 연골세포를 찾아내는데 성공하였는데요. 비록 아직은 약 4천 년 전에 메머드조차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최근 AI가 단백질 모델링과 같은 생물학 분야에서도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실제로 공룡의 유전자를 복원하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공룡인 조류의 유전자를 교정해 역진화시키는 방향으로 공룡을 복원시키는 방법까지 연구되며 어떻게든 공룡이 복원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중입니다. 언젠가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영화 주라기 공원이 현실로 찾아오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